이번 현장은 연희동의 한 건물에 애치빈 보강을 진행해준 현장입니다. 이번 현장에 보강을 진행해준 이유는 저희가 현장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내력벽이 철거되어 있는 바람에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없어 빠르게 보강을 진행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 사용해준 H빔의 사이즈는 200x200 사이즈를 사용해주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진행한 작업은 H빔을 건물 내부로 들여놓는 작업이었습니다. 건물 내부에 H빔을 들여놓을 때는 크레인을 사용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건물에 H빔을 전부 들여놓고 나면 시공대 부분에 면처리를 진행해줍니다. 면처리를 진행해준 이유는 기존의 내력벽 부분이 철거가 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면이 고르지 않아 면처리 작업을 진행해주었습니다. 면처리 작업까지 전부 마무리되면 아시바를 활용해 건물을 지지해줍니다. 이 작업까지 전부 마무리되면 H빔의 밑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이번에 사용한 H빔의 경우 매우 긴 길이의 H빔을 사용해주었습니다. 이 H빔에 저희가 제일 처음 작업한 부분은 간격에 맞춰 앙커와 볼트가 들어갈 구멍을 유압 펀칭기를 사용해 뚫어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구멍을 다 뚫어주고 나면 H빔을 시공대 위치에 맞춰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시공을 진행해줄 때에는 유압잡기와 체인을 사용해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